그 전시장을 둘러보니 그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전시에 참여를 한 걸로 생각이 돼서 뭐 저도 다소 좀 놀라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시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술을 뭐 내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이제 조금 영세하고 조금 기술력이 약한 기업들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전시를 통해서 또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기술을 바로 마케팅까지 판매 연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저희 청에서는 특히 이제 용접 절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뿌리 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청에서 특별히 뿌리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증도 교부를 하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R&D 지원 사업이나 병력 특례 요원에 대해서도 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정책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정책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